기다렸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어릴 적부터 들었던 옛 전설 속의 세븐나이츠는 300년 전 파괴신의 강림을 막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영웅들은 사라졌고 혼돈의 시대가 찾아왔다. 영웅의 힘을 잇는 최초의 계승자가 일곱 영지를 통일했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랑시드의 기사이자 계승자인 나는 파괴의 힘을 추종하는 피지스에 맞서 모두를 지키려 했다. 이것은 친구들을 지키지 못했던 또 다른 나의 기억.
능력이 있네. 야! 내가 나설 차례. 내게 맡겨. 차! 가라! 정화의 불꽃이여. 이것이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그대의 의지가 내게 닿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그대의 여정에 우리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똑똑! 똑똑! 안 들리는 거야? 뭐해? 멍하니 서서? 뭐라도 봤어? 뭐야, 큰 걱정이라도 있는 얼굴로. 임무 앞두고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오늘 너희 조가 담당할 임무를 전달하겠다. 수호의 숲에 있는 수호탑에서 처음 보는 색의 빗줄기가 솟아올랐다. 수호탑이 빛난다는 건 무언가의 징조일 가능성이 크지. 수호탑 주변에 이상징후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군들의 임무다.
임무에 앞서 생명력 회복 물약을 나눠주도록 하겠다. 퀵슬롯에 자신에게 필요한 소비형 아이템을 설정해두면 임무 수행이 한결 수월할 것이다. 나눠준 생명력 회복 물약을 설정해보도록. 임무에 꼭 필요한 정보들의 확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지. 이 정도면 준비는 끝난 것 같으니 출발해도 되겠군. 임무를 마치면 그랑시드로 바로 복귀하도록. 그럼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다. 드디어 임무 시작이네. 우리 조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야. 출발하자. 수호탑이 빛난 건 엄청 오랜만이지? 10년 전이 마지막일 거야. 피지스 대침공 때? 맞아. 그때 맞서 싸우던 기승자들이 모두 사라졌지. 그땐 수호탑이 붉은 빛이었대. 지금은 흰빛과 붉은빛. 무슨 의미지? 이쪽 길인 것 같은데. 아! 저기 봐! 무슨 소들이 이렇게 딱딱해? 이건 그냥 소가 아니야. 엔트 마물들이라고. 이상하네. 엔트들은 원래 온순한 편인데. 배고파서 화났나 봐. 그런 단순한 이유라면 좋겠지만. 비겁하게 길을 막아버렸잖아. 이걸 쓸 때가 됐네. 자, 받아.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모니카, 후방을 부탁해. 야, 응, 알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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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멋지지? 자, 다 쓸어버리러 가자! 아무래도 이상해. 엔트들이 평소와 뭔가 달라. 왜 다들 화가 난 거지? 무언가에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아. 다들 조심해! 에이, 저리 가! 단순 조사 임무인 줄 알았더니 오산이었구나. 내가 다 처치해버릴 거야. 처치 완료! 이쪽으로 가자. 으아! 저건 또 뭐야? 정해다. 다들 조심해!
저기 빗줄기가 보이는 걸 보니 거의 다 온 것 같아. 앞쪽으로 이동해보자. 이 다리 끊어지지는 않겠지? 너무 흔들거리는 것 같아. 뭔가 붉은 게 지나간 것 같은데? 잘못 본 건가? 수호탑 주변에 이상 징후는 없어? 그래, 고생했어. 일단 임무는 마쳤으니 귀환하자. 오랜만인걸? 기대돼. 그럼 어디 실력 좀 볼까? 계승자. 그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걱정 마. 내가 함께 할 테니. 는 제법이네. 주인님께서 아주 만족하시겠어. 기대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테니까.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 우린 도착했어. 얼른 와. 모든 생도들이 무사 귀환했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드디어 돌아왔군.
물살에 휩쓸렸었다는 보고는 들었다. 다친 곳은 없나? 아, 다행이군. 그러면 임무는 어떻게 되었지? 수호탑에 도달하긴 했던 건가? 아, 뭐라고? 수호탑 근처에서 습격이라. 아무래도 심상치 않군. 이 내용은 단장님께도 보고드리는 편이 낫겠어. 근처에 계시니 직접 보고드리도록. 그래, 내게 무슨 일이지? 뭐라? 혹시 자네 수호탑의 빛이 자네에게 흡수되었나? 하, 역시 그랬군. 드디어 다시 자네는 여신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자네가 계승자로 선택이 되었단 것이지. 10년 전 재앙 이후 대가 끊겼던 계승자 말이야. 처음엔 다들 믿지 못하지. 가장 우수했던 녀석조차 그랬으니까. 하지만 자네도 차차 받아들이게 될 거야. 우선 가야 할 곳이 있다. 날 따라오도록. 우리 그랑시드 기사 학교는 계승자의 발굴과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것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하지만 10년 전 계승자들이 모두 사라진 이후 여지껏 새로운 계승자는 없었지.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나타났군. 전통적으로 새로운 계승자가 된 자는 이곳 증명의 방에서 자질을 시험받게 되지. 이곳에 새로운 계승자 인도한 것도 벌써 십수년 전이군. 마지막이 그 녀석이었으니. 자네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던 생도는 누구보다 우수한 실력으로 이곳의 시험을 통과했었다. 과연 자네는 어느 정도일지 기대되는군. 마음의 준비는 되었겠지? 이 여신상은 그랑시드의 설립자이자 건국왕이신 크리온 왕께서 후대 계승자들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다. 이제 열도록 하지. 여기가 바로 증명의 방이다. 계승자라면 필수로 거쳐가야 할 장소이다. 영웅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겠나? 계승자라면 자넨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영웅의 힘을 발산해보도록. 이 세계에는 6개의 속성이 존재한다. 몬스터는 물론 영웅들도 각자 타고난 속성을 지니고 있지. 불과 물, 어둠과 빛, 그리고 바람과 땅. 이 속성들은 속성 카운트 관계로 서로에게 추가 데미지를 준다. 물론 그 외에도 특별한 효과를 지닌 속성 조합도 있지.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 속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나?
그럼 실전에 들어가 볼까? 속성을 활용해 강적에 맞서보도록. 자네가 변신한 에바는 불속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에반의 불속성 힘은 물속성 몬스터에게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에반의 불속성 힘을 사용해 눈앞의 몬스터를 처치해보도록. 에반은 불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속성인 몬스터에게 추가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영웅의 힘으로 공격하면 일정 확률로 속성 결정을 걸 수 있다. 불속성 결정이 걸린 몬스터에게 속성 시너지 속성을 사용해보도록. 이렇게 빨리 영웅의 힘을 다룰 수 있다니 훌륭하군. 고유한 속성으로 결정을 걸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은 영웅들만의 특별한 힘이다. 자, 이제 계승자의 증명시험을 시작하겠다. 눈앞의 적에 맞서 실력을 발휘해보도록. 이럴 수가. 벌써 이 정도의 운용이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군.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말도록. 자, 그럼 이제 돌아가지. 증명의 방은 계승자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계승자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련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증명의 석상을 활성화해 두었으니 수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가 보도록.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니 집중하도록. 10년 전의 재앙 이후 계승자들이 사라진 것은 자네도 알고 있겠지. 사람들은 그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조사 결과 피지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 피지스가 무엇을 위해 그들을 생포해 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제 자네도 그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 부디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도록 필요시 기사단의 도움을 요청해도 좋다.
잔해는 그랑시드의 새 물줄기가 될 거야. 특별 추천서를 줄 테니 이걸 가지고 무기고로 가보도록. 이건 계승자에게만 부여되는 특별 추천서다.